지금 한반도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형국입니다. 지금 동지들이 다 하고 있는 탄압은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언론, 이 땅에 민주주의와 생존을 요구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 지역에 윤석열 정권은 탄압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취재하고 있는 YTN은 윤석열 정권은 재벌에게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전체 민주노총 16개 산별노조 중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유독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힘이 있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 맞받아 투쟁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들 중 유독 건설 동지들에게 대한 탄압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건설 동지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민중들과 시민사회단체 모든 탄압받는 단위들은 윤석열 정권에 맞선 국민의 그리고 여성 빈민들 함께 모인 전국민중행동은 모든 투쟁을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라는 구호로 들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의 생존권도 없고 민주노조도 없고 이 땅의 평화도 없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윤석열 정권 퇴진할 때까지 전체 노동자 민중 시민사회단체 양심 세력들이 힘을 다해 투쟁합시다. 그 끝은 우리의 승리일 것입니다. 전국민중행동의 깃발 아래 다같이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 2023년 끝장내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길에 다시 뵙겠습니다. 투쟁!